예, 진짜 이 기타는 톤이 좋습니다. 네, 세상둥이 픽업. 역시 문장을 끝내질 않죠.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은총 씨 얘기를 받을 때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어디가? 문장일 때도 있고 그냥 네. 단어 조합일 때도 있고 그냥 단어 조합에서 뭔가 끝내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언저리에서 그냥 멈추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네,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기타는 딱 그거네요. TDC의 완성이네요. 아 TDC의 완성이다. 네. 네. 여기다가 아, 그렇습니다. 범위 완성이다. 여기 이제 그림이 들어가겠죠. 이제 호랑이 용성 그렇게까지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귀찮은 것도 안 하시잖아요. 네. 빵빵빵 범위 용성 그렇습니다. 픽업 셀렉터랑 노브 두 개만 달려 있는데 네.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멀티톤이라는 개념을 넣음으로써 네. 픽업 세 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스타플레이어 TV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 네. 듀젠버그 시간부터 저걸 날리기 시작. 네, 듀젠버그 때부터 이거 날리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워낙에 지금 자료들이 아!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감당이 안 돼 손으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이런데 또 유난버거 이건 또 왜 올려주냐고 이거. 자 그래서 스타플레이어 TV 커스텀과 그냥 일반 TV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것들이 지금 마이크 캠벨 같은 경우는 진짜 색깔만 달라졌잖아요. 네. 40주년 기념 모델이. 근데 이거는 좀 변한 게 많습니다. 일단 무겁지? 가격 자체가 원래 그 권속가를 기준으로 422만원에서 536,000원으로 꽤 많이 올랐고요. 할인가를 기준으로 봐도 337에서 지금 399로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가격대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나머지 스펙들은 이제 무게 빼고는 거의 다 동일한데 12프레 띠뚤레가 전부 다 78이었잖아요. 근데 네. 얘만 유독 79가 나왔습니다. 약간 그래서 커스텀에서 좀 더 빈티지한 넷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래서 계속 78 나왔는데 79일 리가 없다라고 다시 재봤는데도 79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약간 실측 수치에 대해서 좀 변태 같은 집착을 보였던 그런 그쵸. 브랜드에서 1mm 차이가 났다는 건 이거는 의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목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이게 픽업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원래는 도미노 픽50과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라는 여기서 가장 미는 연쇄 태고 조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TV 커스텀에서는 디트론이라는 픽업 3개가 연속으로 달려있어갖고 정말 세상도 네, 완전히 다른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디트론이라는 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딱 보면은 그레치 픽업이죠. 이제 그레치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블랙 펭귄이나 네. 약간 이런 느낌과 좀 비슷한 그런 디자인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블랙에 뭐 골드에 약간 이런 색상 조합도 네. 그렇고 저 그 저기 픽업 자체도 좀 TV 트론 그 비슷하게 그, 생겼어요. 네, 그 필터 트론. 필터 트론. 네, 그거 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그쵸. 느낌이. 근데 그게 이제 뭐. 네, 파워 트론, 필터 트론. 근데 요 픽업 자체가 이제 듀젠버그에서 만든 트론유다라고 그렇죠. 해 갖고 이제 디트론 픽업이라고 얘기를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치의 그것을 모방한 그렇습니다. 3 듀젠버그 디트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듀젠버그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레치적인 느낌을 네. 주는 기타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그랜버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이제 뭐 픽업 자체가 가장 큰 사운드적인 그런 차이점을 보여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스타플레이어가 기본 모델이 되는데 거기에 커스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그 사이드 들어가 봐도 좀 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여기 약간 좀 오글거리는 그 소개글이 있는데 I'm the deepest of black and the warmest of gold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가장 깊은 까만색이고 네. 가장 따뜻한 금색이다. 금색이다. 그래서 최신현 최온금 이렇게 네, 최온금 네, 최온금 최신현 씨 네. 네. 최심흑이라고 하면 사람 이름 같지가 않으니까 최신흑, 네. 네 최신현 씨 그리고 최온금 씨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소중하고 난 짱짱이야. 나는 나는 굉장히 거칠고 나는 또 부드러워.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넌 뭐니? 약간 이런 오글거리는 소개글 좀 있는데 여기에 최시면 씨, 최용금 씨가 굉장히 뭐 심지어 뭐 낮저 밤이 약간 이런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기를 난 뭐든 가능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약간 살짝 오글거리는 소개글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난버그가 약간 그러니까 좀 있어요. 저희가 겸손함 오히려 치켜세워 주는데 좋은 줄 알겠는데 네, 어떻게든 자꾸 약간 살짝 얄미운 게 있어. 네. 좀 약간 그 브랜드 소개글이나 이런 거 올라오는 게 살짝 예. 그 관종기도 예. 좀 예.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짱이라 잘난 척 까고 싶잖아요. 잘난 네. 척도 좀 하는 그런 느낌이 네. 좀 있고 그래서. 근데 뭐 솔직히 이쁘긴 이뻐요. 이쁘긴 자 이쁘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듀젠버그의 플래그십 모델은 스타플레이어 TV를 기반으로 커스텀된 기타이며 클래식한 외관과 다른 기타에선 들을 수 없는 세 개 험버커 픽업을 기반으로 한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사운드는 최고의 기능성과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거 봐, 말 자체에 이 기본적으로 이게 자랑이 예, 예. 이게 너무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괜히 좀 그래요. 네. 만들고 되게 기분이 좋았나? 애들이? 엄청. 아 근데 이거 뭐 만들고 기분 좋을 법한데 하여튼 오늘도 유난버거는 계속됩니다. 자 유난버거 여기까지. 네. 자 이렇게 쭉 외관 살펴봤고요. 아니 안 살펴봤지? 안 살펴봤죠? 네, 이제 살펴볼게요. 536,500원에 399,8,000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Made in Germany. 전장 104.5cm, 3.76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45에 조감 60, 12프레트 뜰레는 79로 1mm가 더 많습니다. 탑목재에는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사용하고 있고요. 바디에는 라미네이티드 플레인 메이플의 PUR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넥 피니쉬에 원피스 메이플 D쉐입 넥이고요. 그리고 듀젠버그의 Z튜너 아트 디에고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5mm,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은 648mm, 22 점보 프렛, 픽업은 듀젠버그 디트론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 멀티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인데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저 원 멀티톤이 뭐냐면은 톤을 다 줄여놓으면은 그쵸? 네. 톤이 되죠? 중간에 한번 딱 걸리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톤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 줄여놓으면은 애초에 얘가 안 먹는 상태에서 그래서. 가운데 픽업 없는 상태에서 픽업이 톤만 올라가요.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딸깍 걸리면 이제 풀톤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톤이 먹는 게 아니고 중간 픽업의 볼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중간 픽업이 올라가서 이걸 다 올려놓으면은 풀톤의 세 개가 다 열린 네. 상태가 그렇죠. 되는 거고 중간 지점에 해놓으면은 중간 픽업 없이 풀톤 상태 다 그렇습니다. 내려놓으면은 애초에 톤이 없고 톤 제로의 중간 픽업도 없는 상태. 그래서 톤의 가변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브 하나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저런 식으로 픽업이 세 개 있는 거는 뭐 돌릴 수 있는 노브가 많거나 아니면 네, 셀렉터가 많거나 이런 식인데 3단의 멀티톤 하나로 다 해결한 약간 좀 아이디어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픽업 세트 봤고요. 듀젠버그 스틸세드 브릿지에 디럭스 트레몰라 장착이 된 건 동일합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네. 그 전에 한번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드셨잖아요. 네. 이 금색 파츠 좀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 뭐 따뜻한 골드란 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따뜻합니까? 깁슨 커스텀 네. 아 그건 어떤 썩, 썩은 골드 근데 그거보다 이, 아까 선생님이 흔드신 데 보는데 네. 이 색이 되게 영롱하네요. 아 그렇군요.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최온금 네 최온금 맞아요 맞아요. 뭐 일단 자랑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시면과 최온금 네. 자랑하고 있죠. 아니, 자기가 자기 잘생겼다 그러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네, 근데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약간 좀 밉상으로 자랑을 하는데도 이렇게 좋은 건 진짜 기타가 좋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놨으면 지금 뒷픽업하고 가운데 픽업입니다. 아 지금 12시로 올려놨어요. 아 12시로 올려놨어요. 네, 네. 일단 디픽업만 나옵니다. 네. 네. 그럼 가운데 픽업이 없는 겁니다. 네. 일단 기본 요 세 가지를 다 들어볼게요. 네, 요 두 세트만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어 픽업입니다. 힘이 알짝 빠졌. 그래. 그랜드 빈티지보다는 힘이 좀 없네요. 네, 근데 위에 하이 대역이 하이가 맵네요. 좀 맵네. 약간 말랑하죠. 네. 네. 말랑하면서 가운데가 좀 네. 없고 위에가 조금 매운 느낌. 오히려 이건 약간 깁슨 저기 클래식 깁슨 클래식의 그 리어 픽업의 그런 느낌이 계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짱짱함이 좀 덜합니다. 네. 확실히 그랜드 빈티지에 비해서. 지금 중간 픽업이 안 열리고 프론트와 리어 두 개만 그렇죠. 없었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넥 하나 않냐, 네. 생긴 건 살벌하게 생겼는데 맞아요. 오히려 생각보다. 좀 되게 따뜻하고 넥 쪽은 되게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이고 네네. 브릿지 쪽은 그랜드 빈티지에 비해서 좀 코어가 적고 약간 말랑한 느낌. 그러니까 원래는 피구공과 제가 생각할 때 피구공이랑 그
그랜드 빈티지가 딱 있을 때 P90 여기에 그랜드 빈티지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네. 이거는 살짝 그걸 네, 이렇게 재조정해놓은 네, 네. 느낌이 네. 좀 있어요. 맞아요. 컴프건 느낌. 그 생긴 건 엄청 뭐야 힘있게 생겼는데 그렇죠. 오히려 좀 여성스럽다고 네. 해야 될까요 네. 소리가? 이제 말랑말랑합니다. 이제 다 열렸습니다. 네, 중간 네. 픽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중간 픽업 열리면은 이제 어디 놓든 중간 픽업 무조건 열리는 거죠. 뒷 픽업, 네. 중간 픽업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네. 보돌보돌해. 이 사운드가 특이하네. 되게 여성스럽다. 되게 진짜. 뭔가 엄청 감성적인 톤인데? 야 좋다 이거. 아니 보통 1단에서 안 나는 소리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잭이 들뽑혔나? 아니 1단에서 무슨 하프톤이 나와. 그렇죠. 아, 중간 픽업이 대단하게 나왔네요. 감성 터지네요 이거 사운드. 좀 이따가 메이킹 할 때 꼭 한번 써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2단에다 놓으면 세 개 다 열린 거죠? 네. 아니 사운드가 커지는 게 아니고 감성이 추가되네. 저음 봐요 저음. 소리 되게 진짜 델리케이트하네요. 네. 이렇게 메이킹 안 해도 되겠는데요? 우와. 이거 좋다. 다른 3 픽업 기타들이랑은 네. 좀 달라요. 다른 3 픽업 기타는 좀 쓸모 없잖아. 이거는 멜랑콜리를 그냥 가운데 픽업이 확 열어주네요 네. 느낌이. 프론트입니다. 네. 아까 프론트는 워낙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중간이랑 섞이니까. 뭔가 중간 픽업을 딱 지금 제가 중간 픽업을 뺐다 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뺀 거죠? 넣으면? 그러니까 뭔가 출력을 더 해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감성을 네. 추가해주는 느낌. 얘가 진짜 TDC 맞네. 범용성 팍. 안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줄 것 같은데? 혼자 이걸로 끝낼 것 같은데? 범용성 팍. 범용성 팍. 마샬로 다시 네, 한번 가봐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오, 멀티튼 신기하다 이거. 야, 와 이거 신기해. 빠지면. 빼면 매콤하고 네. 넣으면 매운맛을 확 잡아주네. 치즈 얻듯이 약간 가운데에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넣었다 뺀 거고요. 와 이거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일부러 거지. 저기 캠퍼나 프레타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는 소리 그 있죠. 그 소리인데 네. 맞아요. 진짜 일부러 만들어야 나오는 사운드인데 그걸 가운데 픽업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톤 메이킹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느낌의 모듈레이션 계열의 사운드가 줄리아를 빼도 살짝 있어요. 있어요. 중간 픽업에서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지금 이제 줄리아가 들어간 사운드인데 줄리아를 빼고 줄리아를 빼고 가운데 픽업만 있어도 그런 사운드가 비슷하게 남아 있어요. 그 웽웽 하는 사운드. 갑자기 야, 이 소리에 감탄해서 지금 예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프론트로 갈게요. 프론트로 가겠습니다. 빼면 이거 신기하다. 자 점점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건 동기타 소리나 이거? 뭐 피에조 소리가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TDC네.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듀젠버그에서 이거 미는 이유가 있고 이게 진짜 끝판대장이네요. 와 이거 TDC다. 이거 대박이다. 이게 진짜 TDC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올라운드 모든 장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운데 픽업이 활용도가 대박이에요.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 팬더로 다시 가가지고 네 팬더 메이킹 해볼게요. 팬더에서 메이킹 하면서 저 그렇죠. 아까 그거 다시 해볼게요. 그런 식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따가 뭐 세 개 또 다 켜주시고 줄리아랑 프리즘 메리스랑
가운데 픽업 올리는 사운드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해상도가 진짜 좋아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지. 네. 여기서 프리즘도 한번 꺼보면 어떨까요? 아, 꺼보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 끈 사운드 잠깐 들어보죠. 이게 좀 더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느낌은 좀 더 좋은 것 같고, 프리즘 되면 힘이 빡 실리고 좋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시게스, 시게스. 멋집니다. 멋지다. 와, 요 사운드가. 야, 레드락 막판에 좋네요. 자, 마샬 드라이브 들어봐야 되죠? 네. 마샬 계열 들어. 그랜드 빈티지에 비해서 확실히 게인은 조금 더 뭐랄까, 그 그랜드 빈티지는 좀 맛이 그 중간에 독특한 그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일반적인 그런 게인 사운드에 좀 더 가깝다라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 굉장히 독특한 진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기타였습니다. 야, 요거 가운데 픽업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좋네요. 자, 요것도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얘기 나누는 걸로 하시죠.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야, 좀 예, 그렇습니다. 특이합니다. 일단 한국 뮤지션들이 사실 좀 레스폴 타입의 기타를 좀 꺼려하는 것도 있고, 이런 디자인의 기타들을 사실 특히 픽업 세 개짜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올라운드 플레이 기타라고 일단 생각하지 않죠. 냉정하게 말해서. 맞아요. 스트랫뉴를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이상한 기타라고 생각하죠. 네. 이런 거 픽업 세 개 달려 있으면. 근데 이제 뭐 요즘 시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전 세계 추세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서 아직도 그래도 좀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좀 늦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계속 좀 한 템포 늘 느린 거는 맞는데 그 와중에
진짜 그걸 좀 깨줄 수 있는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기타는 기본적으로 이상하고 의미 없다라는 선입견을 깨는 데는 충분히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소리가 좋아요. 명료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가운데 픽업이,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매운맛 기본적으로 살짝 있는데 그걸 가운데 픽업을 넣으면 그 매운맛을 중화를 살짝, 시켜주면서 약간 위에다 치즈 깔아주는 것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픽업을 넣었을 때 더 흉폭해질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완전히 그거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딱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이게 가운데 픽업의 역할이 어마어마하다. 사실 이렇게 생기면 뭘 좀 그렇죠. 약간 그렇잖아요. 유난스럽죠, 유난스럽죠. 네.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난폭할 줄 알았는데 지금 가장 여성스럽고 섬세한 기타가 맞아요. 나왔단 말이죠. 거의 저 중간 픽업이 네. 심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쌍둥이인데 네. 픽업이 고장 나서 사러 갔는데 듀셈버그에 사러 갔는데 어떤 픽업이야 이거? 그 커스텀 가운데 픽업이요. 그 20만 원 더 내셔야 되겠는데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이 그 픽업이 가운데 픽업이 가운데 무슨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재자 픽업.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랑 바꾸면 개판되는 거 아니야? 여기만 정말 이제 기술력이 잘 녹아있겠죠. 네. 하지만 결국엔 다 똑같은 디트론 세계인 건데 근데 참 요런 시스템이 나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멀티톤의 개념도 좋고요. 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쌍둥이에요? 난 네, 믿을 수 없습니다. 네. 삼란성 쌍둥이 이렇게 되죠. 삼란성 쌍둥이 다 다르다. 듀젠버그의 진짜 간판 모델. 이렇게 진짜 간판 모델. 네. 알겠습니다. 잘 알려진 비밀병기. 잘 알려진 비밀병기. 저는 이 가운데 픽업 자체가 해주는 역할이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조금은 뭐 미들이 좀 덜하고 하이디어기 조금 쏘는 매콤한 톤이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넣는 순간 그게 확 중화가 되면서 그 매력을 둘 다 살려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치즈 불닭볶음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 치즈 불닭볶음면에 치즈가 없으면 매워서 못 먹어. 그죠. 그냥 맵기만 한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굳이 치즈까지 뿌리면서 그 매운 걸 먹겠다는 것도 참 대단한 열정이긴 거죠. 하지만 하여튼 약간 엽떡 치즈 추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몇 대 몇? 9.5, 10, 9.5. 네, 은총 씨는 정말 마음에 드셨습니다. 이게. 네. 이거 뭐 난리 납니다. 이거 네, 진짜. 9.5, 10, 9.5. 이건 뭐 또 이 기타 있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못할 게 없죠. 우리 아우트로도 해야 다. 자, 잘 세워놨어요. 네, 여러분 독일에는 벤츠, BMW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듀젠버그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 아야!